하태경 장재원만 바보 됐네? 진짜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. 기사가 나왔어요. 맞아요. 장재원 네. 하태경만 억울할 거다. 하태경 의원이 깃발 들고 나서 다들 줄줄이 따라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따라왔죠. 네. 네. 장재원 의원이 이제 나중에 불출마하셨고 불출마했죠. 네, 이러고 끝이에요 또 그것도. 아니, 억울하진 않으세요? 아니 그래서 바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아직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이제 떨어지면 저 완전히 바보 됩니다. 왜냐하면 제가 해운대에서 버티고 있었으면 경선은 줬을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근데 해운대에서 경선은 훨씬 편하죠. 그 영남 내 험지, 권영 내 험지 간부들은 다 판수공천 받았잖아요. 저는 또 경선이잖아요. 그렇죠. 떨어지면 확실히 바보 되고요. 근데 이기면 반전이 오는 거죠. 아, 경선 이기면 반전 드라마? 아, 경선 이기고 또 본선 이기면. 반전 드라마지만 안 되면 바보 되는 거다.